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좀 들어지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외부 광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1,224건의 강의료만 한 3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국가 정책도 설명하고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대부분 다 강의가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올 1월부터 9월 1일까지 무려 399건의 외부 강의가 있었고 또 강의료도 한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만 해도 외부 강의가 12건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뭐이 중에 온라인 강의가 6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적 대응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이 좀 무분별한 외부 강의를 자제하고 좀 신중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좀. 네, 꼭좀 살펴봐서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올 들어 수해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는데 그 재난 시기에 선제적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고 또 읍면동도 이렇게 처음으로 선포를 하게 돼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비 지원을 추석 이전에 가장 빠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됐습니까? 예, 거의 다된 걸로 알고 우리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복구계획 수립 자체는 다 됐고요. 주십시오. 아직 돈은 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돈도 일단은 그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비비나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하이슨하고 마이삭하고 그 지금 부분은 기재부에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종합도 정리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그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좀 자료 주시고 또 빨리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예,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박안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